유리멘탈. 이 단어를 적으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요즘에 또 다른 직업을 도전을 좀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직업? 프로 골퍼. 골퍼. 네, 골프는 정말 이제 멘탈 스포츠거든요. 정신력. 네. 이 정신력이 저는 정말 유리 멘탈이다. 잘 생각해 보니까. 네. NG가 허용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다가 네. 골프라는 거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원모 타임이 없어요. 뭔가 한 번에 실수가 나오면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유리 멘탈을 적어주셨구나. 네. 그럼 그 골프를 치면서 혹시 잃은 것이 있나요? 시간을 많이 잃었죠? 시간을 잃었다. 단적인 예로 네. 제가 군대를 2005년 3월에 입대를 했었는데 네. 2005년 1월 달에 드라마 출연 섭외가 들어왔었어요. 혹시 드라마 이름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쾌걸춘향이라는 드라마였는데 재밌게 봤는데 네. 그 드라마가 그렇게 잘 될 줄이야. 쾌걸춘향을. 또 그 드라마가 또 한류를 또 타가지고. 네. 또 잘 됐더라고요. 따져보니 그 드라마는 마무리하고 군대를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시기가. 그래서 네. 고민을 했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골프를 택해서 두 달 반 동안 이야. 전지훈련을 갔다가 이제 한국에 귀국을 해서 네. 군입대를 했죠. 와. 네. 그래서 이제 놓쳤죠. 뭐 인생이 안 풀리려면 그렇게도 안 풀려요. 그러면 그 반대로 이제 얻은 것들도 있을 거잖아요. 지금의 제 아내를 골프 때문에 만났어요. 아... 제가 이글이글이라는 연예인 골프 모임의 총무를 했었는데 오... 그 이한희 선배님이 네. 단장님이셨는데 네. 내가 요즘에 연극 같이 하고 있는 후배가 있는데 네. 스윙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데리고 갈게.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온 여성분이 지금의 제 아내인 거예요. 그렇게 정말 우연히. 네, 그래서 그날 한 조로 치게 되고 네.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네. 한 1년간 그냥 골친으로 지냈었어요. 내가 레슨을 좀 해줄까?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정리정돈 싹 트면서 이제 부부의 연까지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신혼여행을 네. 골프 전지훈련으로 갔어요. 네? 신혼여행을요? 예. 그 정도로 이제 골프는 제 인생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마법과 같은 그런 존재죠. 그럼 그 골프를 통해서 그 내가 느끼거나 이루고 싶은 그런 최종적인 목표가 있나요? 골프로 이루고 싶은 꿈은 네. 프로골퍼 입니다만 네. 2018년도에 3번, 19년도에 2번 네. 다 떨어지고요. 네. 예선을 네. 그리고 다시 올해 들어와서 네. 이제 봄부터 다시 준비를 해서 네. 올해 이제 두 번의 시험을 봤죠. 네. 근데 이제 여섯 번째까지 예선을 떨어지고 일곱 번째 만에 예선을 통과했어요. 예선 통과를 하셨어요? 네.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네. 예선을 통과했어요. 와. 얼마 전에 네. 이제 본선을 네. 치렀는데 어떻게 결과는 아쉽게도 아... 네, 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악몽의 골프라는 네. 단어 막 이런 꿈도 꿨어요. 드라이버를 딱 쳤는데 네. 공이 두 쪽이 나가지고 공 하나는 오비가 나고요. 네. 하나는 페어웨이에 떨어졌어요. 아...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네. 될까요? 그럼 판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저도 잘 모르겠어. 그런 꿈을 꿔요. 아... 그러니까 골프 악몽을 진짜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꾼 것 같아요.